stop? Yeah, stop. Sangh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같이 안 부르고 언제나 많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불러요.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31, 32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누구 있었는가 하는 청년들이, 정성훈 씨 아세요? 한참 우리 참이 테이프도 만들고 노래 잘하는 사람, 정성훈. 지금 예, 아주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분도 거의 청년이었고, 노현 씨, 뭐 이런 문재영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었어요. 한 주 오후 되면 언제나 일 마치고 점심 먹고 모여서 이 산비탈 같은 데 가서 참이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안식일 마다.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꽤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거 하면은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들었고 나머지는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하거든요. 자, 이게 곱자를 내가 써놨습니다. 곱자. 이게 곱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인데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를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머리글자로 쓰여요. 곱셈 할 때 곱자 써요. 성장 곱책입니다. 곱셈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덧셈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곱셈 법칙으로 성장을 해요. 3제곱, 4제곱, 5제곱 뭐 이렇게 엄청나죠. 곱셈 법칙으로 성장을 하면요 엄청나요. 그럴 때 성장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곱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데 곱다 할 때 이 글자가 쓰여요. 내가 어떤 여자분한테 착하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곱다, 이쁘다는 말이 더 듣기 좋아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그래. 당연히 곱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지요. 그래. 덥지 않아요? 몇 분 들을까요? 덥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곱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아이, 솔직하게. 좀 솔직하게 말해요. 그런 게 좋아. 그 부분은 솔직하더라고. 당연히 이쁘다 곱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죠 그러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보다는. 그래요? 네. 그럴 때 쓰여요. 미, 아름다움. 여러분, 인류가 이제 이 확신하고, 모든 인류가 확신하고 있는 3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있어.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온 일 전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최대의 가치를 넣어서 만든 단어가 있어. 그게 뭐죠? 진선미야. 진선미. 진선미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가치예요. 뭐죠? 진선미가? 진실하고 참으셔. 진선미. 참되고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쁘고 곱고 아름답고 그거예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다시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가치를 딱 글자 속자로 표현하고 한 거예요.
진선미. 그래서 미스 코리아 뭐 이렇게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그러죠? 가장 이쁜 게 진, 그 다음 선미. 이렇게. 아, 이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진실하고 참되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행복하죠. 누가 나한테 착하게 선하게 해주면 정말 행복해요. 누가 나한테 아름답게 곱게 해주면 참 아름답게. 우리가 다, 누군가 뭐 무슨 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그분에게서 또는 무슨 그 현상에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야, 위대하다! 그랬어요? 정말 크다! 위, 장엄하다! 뭐, 그렇게 했어요? 창조해놓고, 이 우주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아, 정말 아주 놀랍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뭐 아주, 뭐, 무슨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보기가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서오세요. 예.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시는가 봐. 이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 하나님도. 야, 정말, 우리 힘센 사람이 좋아요.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요. 강하고 능력있고 센 사람이 더 좋아요. 마음씨가 착하고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이 더 좋아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누가 구하겠어요? 그 평생을 살라 그러면 누가 구하겠느냐고. 강하고 세고 능력있고 뭐 재능있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평생을 참 곱고 아름다운 사람 몸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고 다 생각도 곱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뭐 누가 살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신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고운 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좋다. 많으니까 좋다. 많으니까 좋다. 뭐 능력이 뛰어나니 뛰어나니 좋다. 잘생겨서 좋다. 그 힘이 세니까 좋다. 강하니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진선비 중에서 어느 게 하나만 부르면 얼마를 대화할까요? 네? 곤란하죠. 선택이 곤란하죠. 하나만 대화하려면. 근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선이어요. 그런데 진은 선은 선 속에 진이 포함된 거예요. 진, 참되지 아니한 선은 위선이라 그래. 참되지 아니한 선은 위선이라 그래. 가짜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 속에는 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당연히 선과 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착하지 않고 참되지 아니한 미는 거짓이야. 얼굴은 이쁜데 보기는 좋은데 가짜야. 진실되지 못하고 참되, 아, 곧 이 착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기만이야. 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 속에는 선과 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미가 되는 거지. 선, 진과 선과 구별된 동떨어진 미는 화장품 미야. 화장품 미. 옷, 옷, 천, 옷감 미고. 가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면은 저게 진실한가 착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그냥 아 이쁘다 이러면 정신 빠진 사람이야. 얼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상태 가치가 있어요. 뭘, 근데 이 곱자 속에는 그런 아름다움의 법칙이 들어있다고. 곱다, 이쁘다, 아름답다. 다 우리말이야, 순전히. 네? 여기 내가 오늘 이 밑자를 제목에 써놨어요. 지미의 자유의지.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거는 1번은 성장 법칙이야. 법으로 막 증가하는 걸 말해요. 2번은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 곱자야. 그 다음에 3번은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곱다는 고맙다는 뜻이야. 고맙다를 줄이면 곱다가 돼요. 참 마음씨가. 여러분 감사하라고 고마워 하기를 잘하면 그 사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불평하는 사람이 미워요, 이뻐요?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 그렇게 하면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못마땅해하고, 이거 정말 머리가 아파. 정말 안 예뻐. 근데, 감사하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야. 이쁜. 여러분, 이쁜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 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쁜 사람이 되려면, 아, 이 곱자는요, 정말 좋아요. 우리 숨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글자가 있는지 몰라. 고맙다, 곱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게 뭐 이런 원을 뭐라 그래요? 내가 원 여러 개 그렸죠. 이 원을 뭐라 그래요? 이런 원을. 동심원. 동심원이라고 그래. 뭐가 동이에요? 이 원이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큰 여러 가지 몇 개 원인데 이 원이 뭐가 동이래요? 심이 동이래. 심이. 같은 심을 가진 원. 중앙, 중심, 핵심. 근본 동기. 그게 동이라다 이거예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원을 동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동심원들이야. 전부 다. 누가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사는 동심원들이야. 좀 작으면, 여러분, 작은 원이 더 한다고요? 큰 원이 더 한다고요? 예? 작은 원이 아름다워요? 큰 원이 아름다워요?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에요. 작은 꽃이 예뻐요? 큰 꽃이 예뻐요? 하고 묻는 것과 똑같아. 작은 꽃이 예뻐요? 큰 꽃이 예뻐요? 예? 다 예뻐요? 나는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마주하게 있으면 언제나 제일 작은 꽃에 가서 향기를 맡아요.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큰 꽃에서는 별로 향기가 안 나더라. 작은 꽃이 크고 보기 좋은데 향기가 없어. 그러나 조금만 들고, 들고 가도 국화도요, 소리가 큰 국화보다는 조금만 들고 국화가 훨씬 향기로워. 아, 작아야 향기롭구나. 크다고 향기로운 거 아니구나. 그걸 발견한 거야. 그걸 동심원이라고. 동심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동심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동심원. 동심원의 마음으로. 동심원이라는 말을 다른 한자 말로 나타내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이스라엘이 AD 70년인가 60몇 년에 멸망했어요, 로마한테. 그리고 언제 해방 독립됐습니까? 1945년에 독립해방됐어. 몇 년간이에요? 1860년인가 70년간이에요. 1800 몇 년 동안 영토도 없이, 국가도 없이, 정권도 없이, 헌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국가의 구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흩어져 살았어.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 그런데 없어졌어야 돼요? 안 없어졌어요? 진즉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밖에 안 됐는데 다 친일파됐어요. 최남선, 이광수 전부 친일파됐어. 아,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일본 됐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친일파됐다고. 36년에 없어진 거예요, 나라. 민족의식이 없어진 거야. 공동체의식이. 그 이스라엘이 1870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지도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헌법도 없고 뭐 무슨 조직체 뭐 이런 자체가 없고 그래서 영토 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800 몇 년 동안 세계에서 떠돌다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1800 몇 년 후에 독립을 하고 국가를 재구성하냐 이거예요. 다 모이냐 이거예요. 없어졌어. 수백 번 없어졌을 텐데. 그걸 공동체의식이라고 해요. 공동체의식.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의식을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줬어요. 너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누가 왜 그렇게 하려고 묻거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해라. 그걸 가르친 거야. 그걸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지금 노벨상에 뭐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유대인들이래요. 그 이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름을 제일 많이 알아. 아인슈타인 뭐 누구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그거 참 많아. 그거 다 그 사람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지도 않아. 유대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더 좋대요. 근데 이게 달라. 우리는 공동체의식이 없어. 공동체의식이 없는 집단이나 조직체나 나라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공동체의식인데 그걸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여러분, 하나님이 몇 사람이에요? 몇 명이야? 하나님이? 예? 네? 한 분이에요? 세 분이야, 하나님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야. 세 분이 은혼에서 창조했어, 세계를. 근데 세 사람 여행을 하면요, 한 사람이 소외된대요. 그래서 세 사람은 여행 잘 안 가요. 이상하게. 세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제일 어렵대요. 세 사람이. 차라리 두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세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가 참 어렵대요. 근데 하나님이 세 사람이야? 이 세 사람이 만나쯤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의견이 서로 서로 틀려가지고 막 길게 의논하고 회담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하, 이게 하나님 자체부터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해요. 동심원으로 존재해요. 자체부터. 자, 이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가족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깨진 가정은 자녀들이 절대로 잘 뺄 수 없어요. 부부가 공동체 의식, 가족이 다 공동체 의식, 교회가 공동체 의식,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제일 필수적인 마음의 요소다. 그게 없이 다른 무슨 어떤 방법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 되질 않아. 공동체 의식이 없는데 다른 묘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뭘 성공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려면 되질 않아. 억지로 하다가 그만. 그 다음에 실패. 부부가 공동체 의식이 없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되지 않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가정이 될 리가 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또, 저, 이장님 계시면 또, 아니, 잔소리하지 말고, 저기, 저 빨리 하라고, 또 이러실 것 같은데, 다행히 안 계시네요.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거 못하지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림이? 이게 그림을 보고 느낀 거 없어요? 이걸 처음 봤죠? 처음 보셨죠?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데 뭘, 무슨 형태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형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나선형. 우리 유전자, 그 유전자 줄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몸속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가요?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나선형으로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유전자 자체가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걸 나선형이라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 유전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나선형으로 돼 있대요. 은하계 그림 보였어요, 은하계? 어떻게 생겼어요, 은하계가? 사진 찍어놓은 거? 나선형으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선형으로 찍어놓은 거 있어요. 망원경으로 찍어놓은 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나선형 속에 감춰진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나선형 속에 이게 우주가 있는 은하계가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그 이 성장 확대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기에. 확장의 비밀. 이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수학자야, 피보나치. 그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피보나치가 뭐냐 그러면요, 뭘 발견했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했어. 수열, 피보나치 수열 유명해요. 피보나치 수열 들어보셨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하면 나 깜짝 놀랐어요. 피보나치 수열은요, 0부터 시작합니다. 0.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0이야. 0. 0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무슨 숫자가 오겠어요? 당연히 1이 오겠죠. 0, 1. 0과 1은 모든 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0과 1에서 시작해. 0과 1에서. 0만 계속 있어도 안 되고, 1만 계속 있어도 안 되고. 0과 1이 계속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이건 1인데 여기다 0자 하나 붙으면 뭐가 돼? 2개 붙으면? 100개, 1000개, 1만개 붙으면? 네? 1의 천승은 얼마야? 1이야! 1이라고. 0의 천승은? 0이고. 자, 이 0자가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0 다음에는 또 0이 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1이 하나 생겨난 거야. 그게까지는 끝이야. 근데 그 다음 수준은 뭐가 있겠어?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오는 거야.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는 뭐가 오겠어요? 그 앞에 두 개가 더해서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수는, 그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수는 더해서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수는 8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나선형이 된다 이거예요. 나선형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0, 1, 1, 2, 3, 5, 8, 13, 21,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55야.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89야.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44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안 가서 천이 되더라고. 987이 돼. 몇 번 안 가서. 엄청나요. 그래서 나사님을 이루면서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야. 이게 은하계의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은 뭡니까?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이 뭐예요? 법칙이 뭐죠? 만일에 이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하면 그 다음 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아랫사람하고 합해져야 되겠지. 내보다 못한, 약한 나보다 못한 더 작은 아랫사람하고 합해야 그 다음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무시해. 지가 삶이라고 이를 무시해. 너는 이뿐이야. 나는 삶이고.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 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 아랫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됐을 때 둘이 합해서 그 다음 수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조금 아랫사람, 좀 못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내가 그 사람하고 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44라는 수가 나라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내 아래에 있는 89라는 사람하고 합해져야 233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법칙을 피보나치 수열 법칙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서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 더 못하다. 무시하고, 약보고, 깔보고. 그래. 그럼 이 무시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 그리고 적개심이 생겨. 적대감이 생기고, 경쟁의식이 생기고. 이 지구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 아래 존재를 무시하고 깔보고 약보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개인이나 국가나 회사나 단체나 그런 걸로 충만해 있어.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소중히 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잘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성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깨지면 전체가 깨져. 그걸 깨지면. 어떤 대학, 부부가 대학 교수야, 둘다. 한 사람, 여자는 1류대 출신 1류대 교수야. 남자는 3류대 출신 3류대 교수야. 둘이 결혼했어. 근데 성격이 좀 달라. 달라가지고 잘 다퉜어. 다투는 무슨,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자 언제나 3류대 나온 사람이 말이야. 1류대 나온 나한테 에? 대준다고 막 그랬어. 여자가. 3류대 교수가 뭐 감히 1류대 교수한테 대준다고. 여자가 그랬다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남자가 도저히 머리 아프고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 이혼했어요. 싫어야. 싫어. 아, 이 아름다움. 이 그 자기 아랫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나선형의 아름다움.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해. 우주는 이 아름다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 피보나치 수열의 비밀이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예수가 열두 제자를 놓고 참 형편없는 것들이네. 너희들이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냐. 베드로, 야, 너 정신이 틀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냐 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뭐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마음을 지극히 아름답다 해서 진리라 그래. 지수는 진리 뭐 이런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 버리고 십자가에,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 올 것이다 라고 믿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다 왔잖아요. 믿어주신 그것 때문에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이유로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는 내, 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이 두 말씀 있어요. 두 말씀.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는 말. 그것이 마태 26장 39절하고 누가 23장 34절이야. 이거는 뭐가 있어요? 마태 26장 39에? 마태 26장 39에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못 찾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스만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여기에? 39절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 그게 왜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난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본 적도 없고 예수와 같이 살아간 적도 없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 이 말씀 때문에 야, 정말 예수는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내가 안 죽고 살 수 없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거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것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거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예수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십자가 내려와가지고 하늘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하시지 않았,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품을 수 있잖아요. 네?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다려, 시대성화에도 그랬어. 그냥 기다려 내려와서 갈 수도 있었다. 내려와서 안 죽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다. 시대성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흥미로워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야. 그런 불확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약간 약하고 흔들리는 거, 흔들리긴 하지만, 내가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안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뭐예요, 여기서? 안 죽고 싶지만. 내 뜻이 뭐예요? 마요. 그렇죠? 그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예수의 뜻, 그 순간에 예수의 뜻은 죽기 싫은 거야.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좀 두렵다는 거야. 그런 자기의 뜻대로 되었지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안전한 이 두 앞뒤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말씀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 좀 안 맞는 두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저희 죄가 너무 커서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으려고 오셨는데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뭐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품고 오셨는데 막판에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게 제가 너무 그 고통이 그게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할 일이고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논리죠. 논리 이론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잘. 이미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이미 그래서 신장이 파열됐다. 자, 나는 그것 때문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야, 예수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내 마음하고 비슷하다. 내가 이런 솔직하고 이런 인간적인 분을 내가 어떻게 안 믿나? 아, 잊어버리신 줄 알았더니 안 잊어버리시고 찾아오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몰래 따라와서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말 유명한 이루 3구에 마태복음 누가 2334는 뭐예요? 어서오세요. 십자가상에서 한 가상칠원의 마지막 말이야.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 나쁜 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 악한 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 나쁘고 악한 놈들을 악하고 나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모르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하고 그 사납고 무서운 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을
아버지, 그렇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세요. 그 속에는 더 위대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누가 먼저 용서했어요? 누가 먼저 용서했어?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직접 당하고 있는 자기는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도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에. 예? 나는 이미 용서했으니까 직접 그 악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 죽이는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죽으셨어. 와, 예수가 그걸 보고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하고 감탄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 그럴 때 기자들이 힐러리한테 물었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힐러리한테. 대서 특필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미국 전체의 모든 남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야? 힐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기자가 물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물으니까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그랬어.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요 미국 전체 모든 남자 유권자들 주변 유권자들이 감동을 가슴을 울렸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저놈들이 철에도 나는 저놈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지는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이 말 때문에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면 천당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성공하고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야. 무슨 이득 보려고 믿는 거 아니라고. 영생 얻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야.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없겠지만 첫째 아담은 아담이야. 둘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야. 성경에는 이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 이 두 아담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네? 두 아담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첫째 아담은 창조물이고 둘째 아담은 창조물이 아니신 분이 아닌가? 그는 존재 근원적인 존재의 출발적인 그런 차이점인데 그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 나중에 하기라고요? 유다와 베드로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똑같이 죄를 졌는데 네.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시는 분이네. 유다와 베드로는 다 유다 나쁜 놈들이야. 예수를 부인했어. 마지막 순간이야. 다 부인하고 다 저주도 하고 막 이랬어. 똑같아. 만일에 유다가 여기 나오는데 유다가요 십자가 이전에 빨리 죽었더라면 틀림없이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팔아먹기 전에
죽었더라면 교황청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초대 교황으로 삼았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성유다 이렇게 붙였을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조금 더 오래 살았어. 그래서 얼마 몇 년도 아니고 한 1년 더 살았나? 그리고서는 자살을 했어. 유다는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자살해야 할 순간에 뭘 한 거야? 통곡을 한 거야. 회개하고 통곡을 했어. 똑같은 잘못을 해놓고 유다는 자살을 하고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 자살했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본질적인 차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 떠오르도 되는데 뭘 하고 죽어야 돼? 회개. 회개는 하고 죽어야 돼. 아무때도 못하고 실패하고 못하고 죽어도 된다나? 아무것도 못하고 회개는 하고 죽어야 돼. 마지막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신적인 일, 가장 하나님적이고 신적인 일은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신적인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그게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 웨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신적인 형상이다. 이 인간이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사이로 잡죠. 이거 다른 사람, 이 대지 인류가 이거 해요, 안 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전부 다 자기중심주의 그걸로 살아요. 뭐 그 사람이 뭐 무슨 친구가 되건 또 무슨 동업을 하건 또는 뭐 회사를 하건 또 뭐 무슨 공부를 하건 뭐라든지 가요. 심지어 결혼도 뭘로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저분을 행복하게 될까 하는 목적으로 결혼해요? 예. 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이로운가 행복한가 그거 생각하고 자기중심주의로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지.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자기중심주의. 모든 사람이 뭐 하는 일만 다 이거야. 모든 뿌리가 이거야. 아우 전부다. 자녀 교육도 이 정신, 결혼도 이 정신, 뭐 해도 이 정신 전부 다 이거야. 그냥 숨기지. 자기중심주의는 다 숨기려고 해. 드러내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잘 몰라.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기주의 자기를 작정한 마음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의 의미.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마음으로 믿어요? 자기중심주의로 믿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어. 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익 보려고 무슨 뭐 얻으려고 자기중심주의로 믿어. 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너희들 내가 떡 만들어서 먹어주니까 떡 먹으러 또 떡 먹으려고 나 따라오는 거지? 너희들이 그 상태로 하늘에 가려고? 하늘에 가려고 나 믿는 거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하나하나의 자기중심주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중심주의를 다 알아. 그래서 못 오시는 거야. 재림 늦어지는 이유는 그거야. 못 오시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마음으로 산 일이 있어. 다 나도 자기중심주의로 살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을 기를 때는 내 중심주의가 없더라. 아이들을 기를 때.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내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아내 중심주의가 있었어. 지금은 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랬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대들 사람들과 말이야. 대들 사람들은 무슨 모의를 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 마리아는 그때 그 동일한 시기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장례 지낼 준비를 했어. 얼마나 달라요? 예? 얼마나 다르냐고. 이놈들은 예수를 죽을 능모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놈들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는 예수에게 부어드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어. 장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세상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인간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욕심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희상하게 더 많아져. 희한해. 많이 받았으면 욕심이 적어질 텐데 더 많아져. 희한해. 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욕심 내가 은혜를 많이 욕심이는데 욕심은 더 많아지니까 이제 안 준다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몰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른다. 그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체의 사람을 입증하는 증거는 뭐예요? 이거의 답이 뭐냐 그러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 저분 성령 받았구나. 저분은 신체의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냐 없냐로 판별한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보고 그분이 신적인 사람이냐 성령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별한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불쌍히 여기고. 예수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는 사람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며, 맞아 들려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안 산 이로 작정한 사람을 데리러 오실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처럼 살 필요 없다고 살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데려오요. 그런 사람 데려다 하늘에서 뭐하게. 자기 예수님처럼 산 사람,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못 살았어도 누가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처럼 죽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처럼 죽기로. 유다가 말했죠. 베드로 배신과 저주의 말을 한 직후에 본 것은 뭐예요? 예수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서 저놈도 한패라고 예수하고 예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나 그 사람 제자 아니라고? 그거 부인했잖아요. 맹세코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뭘 봤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쳐다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쳤어. 눈빛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눈빛 속에서 느낀 것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슬픔이
정말 그 눈 속에 막 흐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자기의 눈동자를 보시는 예수의 눈 속에 정말 깊은 슬픔과 연민의 정이 거기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뛰어나가서 어디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고 뛰어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예수님. 그 순간에 예수의 눈 속에는 베드로니 나쁜 놈, 네가 나를 따른다고 여러 번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인해? 하고 생각하시는 눈빛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네 속마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속에가 아니라 더 깊은 네 마음 속에 네가 품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 마음을 느끼고 뛰어가서 통곡을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대 축복은 뭘까요? 다 끌까요? 다 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본 거. 베드로가 예수의 눈동자 마주쳤을 때 자기보다 먼저 자기를 보이고 계셨던 예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느낀 거. 하나님이 모님만에게 주신 최대 최고 축복은 뭐예요? 네? 구원하시네. 자, 이거가 숙제입니다. 구원이에요? 아니, 땅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땅에 주신 최대 최고 축복은 뭐예요? 자, 이거 숙제입니다. 답을 말할까요? 숙제도 남겨놓고요. 숙제 한다고 해놓고 남의 잊어버리고 묻지도 않아. 잊어버리고 묻지도 않을까 봐서 전혀 잊어버리지 뭐라 하거든요, 내 자신이.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선생님 숙제를 해놓고 내 조건은 숙제를 해준 것도 잊어버려. 그 다음에 조사도 안 해. 확인도 안 하고. 참 잘했어요. 그럴 때 누가 좋아해요? 숙제 안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럴 때. 그리고 다음에 또 안 해. 잊어버릴 게 뻔하니까.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최대 축복은? 내가 봐. 이건 그런 기록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없어요. 명시적으로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또 맞아. 죽음이. 인간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야. 만일에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는다면 이 친구가. 네? 다 죄인들인데 안 죽는다면.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인데 안 죽는다면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안 죽고 악해도 안 죽고 계속 와 이건 진짜 이런 변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다행히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죽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니까 죽으면 살 수 있는 거지. 이 엉망진창. 죽음은 하나님이 지구에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야. 그럼 죽을 때 감사해야 돼요? 네? 나는 내가 죽은 우리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서 죽기 싫어. 도로 구하려버리고 싶어. 나 죽을 때 우리 사람이 감사 갖고 있으면 도로 구하려버리고 그런데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죽는 게 정말 축복이야.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죄를 짓고 나서 죽지 않는다면 김일성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결론, 오늘 책 타이틀이 뭐였다고?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주면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야, 이거는 진짜 정말로 그 자유의지 주신 그 마음이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유의지를 주신 그 마음 속에는 배신하고 뭐 부인당해도 믿어주는 마음이야.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를 믿어주는 끝까지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는 순서도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배우고 느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중에 한두 가지는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기도해 주시고.